오늘 9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예, 늦잠 푹 자고 잠시 시골 뒷산으로 나와봤습니다. 예쁜 버섯, 예쁘게 생긴 버섯.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지 입구에 지금 밤이 흘러서 하늘 주워서 까먹고 예, 산행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김없이 동생 둘이랑 예, 덕골 삼자매 떴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직 송이 올라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기 살펴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버섯, 잡버섯들이 많은 거 보니까 분위기는 좋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나무는 졸참나무인가? 도토리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도토리 모양. 도토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릴 적 이런 도토리 많이 땄었어요. 어릴 적에 저기 고향 뒷산에 이런 도토리 나무가 많아서 예, 많이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 도토리가 예, 묵수놓으면 상당히 맛있다고 맛이 좋은 도토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요런 나무 봅니다. 예쁘게 생겼네요. 여기 노랗게 있는 요거는 이렇게 뚜껑 모자 딱볶이 같고 이렇게 모아서 묵 써먹고 그랬었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반갑네요. 소나무 옆에 예쁜 연기버섯이 있네요. 요거는 이미 예, 가신 거고 요거 하나 한 송이 요것도 조금 상태가 썩 좋진 않습니다. 연지 하나 둘 셋 네 명 사행제 연지버섯 발견. 조금 전 연지 아래에서 본 연지 사행제보다 더 큰 언니 연지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사행제. 여기는 차례가 정확하네요. 1등, 2등, 3등, 4등. 자, 요 영지는 나도도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취를 하겠습니다. 자, 영지 채취 들어가겠습니다. 작업! 자, 조심히 뿌리를 살 남겨두고 따십시오. 자매님, 자매님. 좀 더 위에. 네, 조심조심. 자, 보실까요? 이야, 우와, 좋다. 예. 자, 2등 언니 거. 2등 언니는 핀처럼 생겼다, 핀. 나비 핀. 옛날에 공주님들이서는 나비 핀처럼 생겼습니다. 야, 뿌리가 어딘지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어? 요거는, 뭐야? 이거는, 나무인가? 오, 요 나무 떼고
오, 이렇게 핀처럼 딱 리봉. 공주님들이 쓰는 머리 리봉처럼 생겼습니다. 두 개. 얘들 두 개는 어머 이렇게 숨겼는 게 하나 오행제였습니다. 하나 더 있었네. 얘들은 작은데 근데 더 오래 둬도 될것 같지는 않는데 애기들이지긴 하지만 아, 자, 잘 모르니까 이거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지 오행제 중 이행제는 제가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알수 없는 버섯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우와. 여기까지. 와, 이 버섯이 장난 아닙니다. 잡버섯. 뭔지를 몰라서 채취도 못하겠고. 예, 소나무 포자 행성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와, 버섯이. 아, 죽어 있는 소나무에, 아, 죽어 있는 소나무에 하얀 버섯 유생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또 연기를 발견했습니다. 예, 요 언니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가셨고, 요 아래 나란히 이행제가 사이좋게 있네요. 이 나무는 제가 보는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가죽나무, 가죽나무 아니고 이거는 온나무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도토리 나무인가? 참나무인가? 예쁜 아이, 요건 제가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오이꽃버섯, 깨꼬리버섯, 오이꽃버섯, 깨꼬리버섯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자라, 막 자라. 올라옵니다. 두 송이. 애기들. 뭐지? 아이고, 이거는 상했네. 요거는 아직 싱싱한데. 파리바게트에 진열된 빵 같습니다, 빵. 아, 요거. 맛있게 보이는 빵. 요 위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가셨고. 여기는 분위기가, 산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옆에 마른 계곡도
마른 계곡도 쭉 흐르고, 이거는 간종은 아닌 거. 고비. 고비네, 고비. 간종은 아니고 고비. 이것도 고비. 예. 고비 나물들이 많이 있네요.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바닥은 완전 마사토입니다. 마사토. 이렇게 각시풀도 있고, 각시풀도 있고, 여기 소나무 포자가 하얗게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영지 풍년입니다. 영지 풍년. 아, 이분은 이미 가셨는 것 같아요. 뒷면을 보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장염권가? 여기는, 아, 여기는 아직 싱싱합니다. 싱싱. 아이고. 의도와 상관없이 떨어져 버렸어. 의도와 상관없이 떨어져 버렸어. 에헤이, 이건 의도와 상관없이 떨어져 버려서 이거는 집으로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접시 꿀꿀이 버섯 아닌가요? 소나무 아래에서 있는데. 접시 꿀꿀이 버섯. 보라색이네. 소나무
나무 여기 붙어 있었어.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 돼 있어. 아닌가? 이거 테두리가, 테두리가 여기 뭐지? 이거? 어린, 어린. 어린 애기. 아, 꼭 송이 같네. 네, 송이였으면 좋겠습니다.